그 표정 봐. 지금 나 무시하냐고. 갈래가 잠깐 보겠대잖아. 아 대박 미쳤어. 아 완전 이쁜 척 미쳤어. 저장했어. 얘들아 내 틱톡 봐봐. 되게 재밌는 거 올려놨어. 와 엄청 댓글 많이 달린다. 너 인기 짱이다.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? 얼굴 빤냐? 예쁜 척 오진다. 걔 얼굴 생각 안 하나? 개돼지네.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올리는 건가? 얼굴 왜 저래? 왜? 왜 그래? 말을 해봐. 엄마가 엄마한테. 응? 문을 열어봐. 응? 문을 열고 말해봐 엄마한테. 엄마. 응? 왜 그래? 나는 왜 못생겼어? 응? 아니 이렇게 이쁜데 누가 우리 딸을 못생겼대? 엄마 나 학교에서 애들이 못생겼다고 괴롭혀. 뭐? 괴롭혀? 그동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? 엄마한테 왕따인 거 말하기 싫어서 그냥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었는데. 엄마가 지금 다 찾아가가지고 다 그냥 뒤엎고 싶은데. 그런다고 안 끝나. 너는 왜 당하고만 있어? 난 싸움 못해. 걔네 알고 보면 다 별거 아니야. 하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해야지. 너네 그만하라고. 그런다고 안 돼.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진짜. 엄마 나 킥복싱 배우면 안 돼? 킥복싱? 어 킥복싱. 그래 배우자. 엄마가 학원 보내줄게. 빠지지 않았냐 요즘? 어 그러네. 야 너 나와봐. 넌 이제 죽었다. 어떡하냐? 내가 까불지 말랬지? 왜 이렇게 나대? 꼴보기 싫게. 내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? 조용히 있었는데 맨날 닥치고 있다가 말받아치네. 이제 내가 만만하냐? 어? 내가 만만하냐고? 야야야 세인아 이거 봐. 얘가 하는 얘기 못 들었어?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루도 가만히 안 두고 날 괴롭히냐? 너 잘못한 거 있지? 나랑 같은 반 된 거. 뭐? 왜 괴롭히냐고? 재밌으니까. 너 괴롭히는 맛에 학교 오는 건데? 맞아. 좀 안 괴롭히면 학교 다닐 맛이 안 나지. 좀 뒤에서 욕을 해줘야 학교 다닐 맛이 나지.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건데. 뭐? 재밌어서 괴롭힌다고? 너 그 재미에 나는 하루가 1년 갖고 학교에 오기 싫었어. 너가 그래야 재밌지. 왜? 벌레도 잡아서 불에 태워죽여야 재밌잖아. 이젠 안 참아! 아! 아! 씨!
싸움은 할 줄 알면서 주먹이냐? 덤벼 이씨. 아이씨. 아! 야! 다음은 너야. 어, 미안해, 미안.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시비 걸면 가만 안 둔다. 대답 안 해? 어. 사과 안 해? 어, 미안. 여러분들 고민 중에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런 고민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괴롭히는 애들은 그게 재밌어서 그러는 거예요, 여러분.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반응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.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걔네는 더해요. 화를 내세요. 안 되면 선생님한테 일러요.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해요. 1388에 전화하시면 되고요. 뭐 꼭 안 때리고 그냥 말로 괴롭히는 애들 있잖아. 특히 여자애들. 신고해요. 그러면은 걔네는 그냥 조용해져. 우선 신고를 해. 신고하면 걔네가 복수할 것 같잖아요. 소문나서 힘들어질 것 같죠? 아니에요. 더 못해. 지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더 못하고 아 자기네 애들이 그냥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.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말고 빨리 신고해서 마무리를 지으세요. 무서워하지 마. 걔네도 너네랑 똑같아. 신체적으로 막 뛰어나거나 괴물이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다니까? 그냥 몰려다닐 뿐이야. 뭐 저런 나쁜 놈들이 다 있어, 이씨. 천일